저희 엄마도 당뇨고 저희 언니도 당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할 때마다 이제 당뇨가 왔어요. 임신성 당뇨.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출산 후에도 이제 살을 계속 빼지 않고 이렇게 뚱뚱한 상태로 있으면 이제 당뇨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어요. 임신성 당뇨를 반복적으로 겪은 수진 씨. 비만과 당뇨,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체중 조절뿐이었는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는 또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 시댁을 가야 되는데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이제 바지를 사러 갔는데 36인치를 입어야 제 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너무 충격받아서 아, 내가 정말 뚱뚱하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정말 크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육아와 살림, 다이어트를 모두 병행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안 되고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따로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예 엄두도 못 냈어요. 다이어트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던 그녀. 단기간에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육아하면서 다이어트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게 된 방법인데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루 10분 다이어트 방법, 바로 홈 트레이닝입니다. 10분짜리 운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건데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집중해서 하면 효과는 상상 이상이라고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정말 10분만 투자해서 살이 빠질까. 근데 이걸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살이 정말 많이 빠져요. 정말 정말 많이 빠져요. 얼마나 빠지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총 해서 23kg요. 첫 번째 다이어트 비결, 하루 10분 홈 트레이닝입니다. 운동 후 물을 찾는 수진 씨. 그런데 물 색깔이 심상치가 않네요. 이거 그냥 물 아니죠? 아,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제 다이어트 비법인 시서스 가루를 탄 물이에요. 포도 품종의 식품인 시서스는 체지방 조절과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서스 가루가 이제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먹으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느끼고 싶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보고 싶어서 먹게 됐어요. 그녀의 두 번째 다이어트 비결, 지방 분해를 돕는 시서스입니다.